열려라! 한눈 컷! 자! 여러분들, 이번에는요, 부여에 도착했습니다. 와, 이 뭐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보이는 모습은요, 부여에서 12월마다 열리던 제천 행사인 영고입니다. 부여뿐 아니고요, 만주와 한반도에 세워진 여러 나라들은요, 정해진 시기에 제천 행사,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죠. 이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. 아, 다시 한번 제천 행사 뭐냐고요? 제천 행사는요,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입니다. 제사이지만요, 그저 엄숙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제사가 끝난 뒤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놉니다. 이런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은요, 자신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겠죠. 어우, 그림으로만 봐도 저도 좀 놀다 올게요. 부여는요, 우리 역사에서 고조선 다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. 지금의 북만주 지역에 세워진 연맹왕국이죠. 자, 연맹왕국이 뭐냐? 연맹왕국은요, 여러 부족이 힘을 모아서 세운 나라를 뜻합니다. 그래서 부여에는 왕이 있긴 있는데 각 부족장은 여전히 부족장이 다스리게 됩니다. 부여에는요, 그러니까 왕이 있어요. 하지만 그 왕 밑에 마가, 우가, 구가, 저가 이런 여러 가들이 존재하는데, 마가가 뭘까요? 마가는 말, 우가는 소, 저가는 돼지, 구가는 개를 뜻합니다.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많이 키우던 가축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. 그러니까 부여에는요, 고조선에 팔조법이라는 법이 있었던 것처럼 이 부여에도 일책 12법이 있었는데요. 이건요, 남의 물건을 훔치면, 네, 여러분들 뭐 볼펜 하나 훔쳤어. 그러면 12배로, 볼펜 12개로 되갚아줘야 되는 법입니다. 고구려는요,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세운 나라인데, 고구려 역시 초기에는 마찬가지로 연맹입니다. 그래서 각 부족의 대표가 모두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데요, 이런 회의를 뭐라고 한다? 여러 가가 모이는 회의, 제가회의라고 하는 것이죠. 또 고구려는요, 서옥제라는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. 결혼한 남성이 여자 집에 가는 거예요. 그 여성 집 뒤편에 서옥이라는 집을 짓고 살다가 나중에 여성이 아이를 낳고 아이가 좀 크면 그제서야 비로소 남성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고구려도 바로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. 자, 이 부여와 고구려는 이게 계통성이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. 왜? 부여를 세운 사람이 주몽이니까. 주몽이 어디 부여 출신. 자, 어쩌면 이 시기에는요, 여러 나라가 함께 등장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교류하기도 하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죠.